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스승의 날을 맞았습니다. 스승의 날의 유래를 보면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신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에 맞춰서 5월 15일로 정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진 국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의 가르침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네. 오늘 그 애톡쇼 주제는 엔터테인먼트와 바이오의 만남, 속칭 낭만 닥터 김사부 편으로 아 좋습니다. 낭만 닥터. 자,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이남수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성장 기업 부속팀의 남현정 연구원.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남현정 연구원이 지난번 출연했을 때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이고. 양력도 특이하고 또 출중한 또 외모를 갖췄기 때문이라도 네. 애널리스트 업계 이런 사람이 있었나라는 그 굉장히 좀 그 파장이 컸습니다. 실제로 약사 출신의 네, 애널리스트라는 또 독특한 이력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약사 시절에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없나요? 제가 뭐 약국에서 근무를 해본 건 이제 약대 마지막 학년에 한 4개월 정도 약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있었던 일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사실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약을 하나를 처방해 드렸는데 그 뭐 그냥 일반 감기약이었는데 그걸 드시고 바로 응급실에 가신 경우였습니다. 처방을 잘못하신 거 아니죠? 그래서 뭐 약의 처방이 잘못됐나 그렇게 뭐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전문 의약품도 아니고 가벼운 감기약이었는데 무슨 부작용이 났나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그 저희가 흔히 보는 플라스틱 포장, PTP 포장이라고 저희는 읽었는데 그 캡슐이 쌓여 있는 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눌러서 약을 하나하나 꺼내는 그 포장을 이제 약만, 약 알만 꺼내서 드셔야 되는데 그걸 약 모양으로 가위를 잘라서 그 플라스틱 그째로 목구멍에 삼키신 겁니다. 어구야. 그래서 그게 목에 걸려서 목엔 상처가 나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간 케이스였습니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약사 복약지도라고 하면은 요새는 조금 이게 많이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에 그냥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환자들도 많고 약 뒤에 뭐 부작용 같은 게 다 쓰여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이제 어린이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진짜 복약지도를 해드려야 되는구나라고 많이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네요. 그죠?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남현정 연구원이 애널리스트 얘기를 약사를 안 하는 걸로 했다라는 또 그래서 네, 약사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구나라고 리스크가 크구나라고 생각을 우리 애널리스트 사고 치는 거 많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네. 이남수 연구원 시작하기 전에 하실 말씀 그 있어요? 제가 맡은 게 이제 엔터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이제 엔터는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하죠. 최근은 뭐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분들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용어 그러니까 급식체라고 합니다. 급식들을 이제 받는 학생들의 용어 몇 가지 이제 퀴즈를 준비해봤거든요. 저희가 자녀들이 많아서 네, 예.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소확행 세절례 이런 거는 아시죠? 알죠. 예, 네. 뭐죠? 소확행. 소확행 하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죠. 예,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나일리지 뭐 이런 거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일리지. 나일리지 들어보시도 못하신. 전 알겠지만 우리 남인정 연구원한테 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 센터님 어떻게 되나요? 나일리지. 그냥 뭐 답을 말씀해 주세요. 예, 유사 용어로 라떼는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와 마일리지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나 권력을 가지고 갑질 않을 때 나일리지를 쓴다. 나를 보면 그런 줄 알고. 나일리지를 쓴다라고 이제 앞으로 드립을 하시면 굉장히 좀 이제 신세대. 그리고 두 분과 같은 분들을 뜻하는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훈훈하게 마무리하기위해서 우유남, 우유녀. 우리 피부부 가는 얘기. 네, 그 뭐 우유빛깔 뭐 백지영 이런 거 아닙니다. 우유남, 우유녀.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와 여자. 우유남, 우유녀. 두 분과 비슷한 예, 용어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별로 없네요. 예, 별로 이렇게 큰 네. 감동은 없었지만 네네. 일단은 뭐 도입부가 길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엔터와 바이오의 만남인데 사실 최근에 보면 K-POP이든 K-바이오든 두 업종이 어느 순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업종 간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재미있게 스토리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예외일 수가 없고 네. 콘서트나 행사 이런 모든 오프라인 행사가 차질이 많을 텐데 네. 과연 우리 엔터 업종의 실적 전망은 어떠한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엔터 업종은 굉장히 투자하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약간 반도 그 바이오와 비슷하게 캘린더 투자를 많이 하시죠. 언제 누가 컴백을 하고 누가 콘서트를 언제 하고 이게 바이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핵심 매출 부분인 콘서트 대면 콘서트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엔터주에 대한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좋아요. 예. 어제 JYP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콘서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타 부분 MD 매출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MD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실적을 좀 서프라이즈를 낸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MD도 결국 콘서트를 해야 나오는 매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력 매출의 그 주로 감소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연예인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앨범을 내는 거잖아요. 예. 이 앨범 판매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앨범 판매를 하드캐리한 그룹은 누구? BTS. 그렇죠. BTS가 한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앨범 시장을 하드캐리 했어요. 이 하드캐리 한 결과로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아이돌을 좋아할 때 그 아이돌에 대해 팬으로 들어간다를 뭐라고 할까요? 입덕. 이라고 하거든요. 예, 덕질을 한다 해서 덕후가 된다라고 해서 입덕이라고 하는데 이 BTS가 이제 입덕의 규모를 굉장히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 이제 뭐 아줌마 부대라고 하죠. 이런 분들도 이제는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걸로 콘서트를 찾아가시고 해요. 그러면서 팬덤이 커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산업의 파이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서 앨범은 거의 이제 BEP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나오게 저희가 익히 아는 그룹들은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빌보드에 가서 팔리다 보니까 글로벌로도 저희가 글로벌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콘서트는 올해 안에 다시 열리기 좀 쉽진 않다. 그렇죠. 예. 하지만 열리면 가장 1순위로 재개될 그리고 V자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건 콘서트다. 이건 유효하다. 그리고 앨범을 위주로 한 기본적인 그 팬덤에 대한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팬덤이 흔들릴 염려는 없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략을 하는데 그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그 시장 공략이 조금 지금 슬로우하긴 하지만 중국이 다시 열린다면 새로운 시장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는 부진하지만 앨범 판매는 호조고, 중국 시장은 기회로 다시 접근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 굉장히 요약을 잘해 주셨어요. JYP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여의도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한때 그 미세이가 되게 잘 나갈 때 네. JYP 실적 발표 회장 야마도 미세이가 나왔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수지가 있을 때니까 앨로이스들이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보내줬는데 네. 하나같이 사진이 잘 나온 게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지를 보고 너무 가슴이 떨려서 제대로 찍은 사진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한번 수지가 네. 실적 발표회 때 온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맞아요. 아직은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카메라 기능에 손 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갔다. 이럴 때 이제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네, 말거나. 그 IT 기술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이어서 좀 질문을 해보면. 네.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 그 아이돌 또는 케이팝이 이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무엇인지 네. 원천적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클 수는 없어요. 일단은 뭐 인구 구조상도 그렇죠. 그렇고 저희가 뭐 소비를 그 쓰는 것도 그래서 근데 일단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인 건데 미국과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가장 글로벌로 히트한 BTS가 왜 성공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일단은 BTS의 퍼포먼스력은 탈 아시아급이고 탈 글로벌급이에요. 예. 뭐 아무리 뭐 BTS가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가수보다는 마케팅에 집중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긴 하지만 그들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일단 탈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수준 높은 거를 하고 있고요. BTS가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백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백스테이지는 이렇게 무대 뒤에 후면 무대를 의미하는데 그거를 가감 없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뭐 숙소부터 시작해서 차를 맞아요. 타고 갈 때 브이라이브로 뭐 송출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베일에 쌓여있었던 신비주의 셀럽이 내 주변으로 오게 되는 거죠. 점점 거리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친밀도나 애정도는 훨씬 더 상승할 수 있게 되었고요. 드라마를 또 예를 들면은 드라마에서 잘 되는 거는 시즌제 드라마예요. 시즌제 드라마 1편이 재밌었으면 다음 시즌도 보게 됩니다. 근데 BTS가
그 앨범을 낼 때 시리즈로 내요. 그래서 뭐 두 장씩 뭐 세 장씩 그래서 총 한 일곱 장 정도는 시리즈로 낸 세 편의 그런 대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락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계속 팬덤을 락인할 수 있는 꾸준한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뭐 아티스트한테 모두 다 적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뭐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케이팝의 위상을 높였던 적도 있고요. 뭐 보아가 뭐 동방신기가 일본에 가서 히트를 했던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요.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수직 계열화된 기획사 시스템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획사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구조는 미국이나 일본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엘리트 체육을 그렇죠. 육성하듯이 예. 그럼 똑같이 그 선수를 육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R&D를 투자해서 나타내는 이 엘리트 체육과 비슷한 육성 시스템, 기획사 시스템 요거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향후에 많은 종류의 어떤 아티스트의 데뷔 무대들이 있습니다. 뭐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든지 뭐 좀 업서징의 프로듀스 시리즈라든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헤게모니를 굳게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 기획사 시스템을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사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비단 네. BTS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제2의 BTS는 네, 맞아요. 제3, 제4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거죠? BTS가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거는 그 위너 텍스 올이었어요. 한 그룹이 1등을 하면은 그냥 계속 그 그룹만 연중 내내 노출이 되는 거였었는데 BTS가 팬덤의 크기를 키워나다 보니까 BTS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국내에서 뭐 2등, 3등의 그룹들도 실적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죠. 야. 사실 우리 이남수 연구원이 외모는 소방차 세대 레벨인데. 맞아요. BTS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연예가 중계를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착각. 예, 지난번엔 출발 OTT 여행이었고 예, 이번 연예가 중계. 우리 이남수 연구원의 잠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돼. 예, 고맙습니다. 잠깐 좀 쉬시고요. 네. 또 바이오로 또 우리 K바이오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자, 바이오 분야도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네, 네. 지금 뭐 코로나 국면이기도 하지만 지금 유망한 바이오 분야는 어느 쪽일까요? 남현정 연구원님. 먼저 지금 바이오라고 했을 때 코로나 사태가 거의 주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이은 바이오 유망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주목받는 섹터는 크게 두 가지 백신과 진단 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치료제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길리어드 등 이런 대형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미 수천 명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모든 업체가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백신에 대해 살펴보면 백신의 경우에는 치료제와는 달리 그냥 단순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한 환자를 건강한 환자가 아니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특성상 임상 대상자를 모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약 개발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약독화시키는 기술의 난도가 높고 또 많은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백신 개발에 뭐 국내 중견 제약사들이 쉽게 뛰어들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로 다국적 제약사들은 지난 몇 년간 뭐 3천억에서 연간 6,500억 규모의 백신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백신 개발 기업은 뭐 녹십자를 필두로 해서 천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바이오 열풍을 이끌고 있는 두 번째 주인공인 바로 진단키트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진단키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저희 국내 진단 키트 시장은 시젠 등 몇몇 대형사 중심으로 주로 뭐 동남아나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되는 뭐 성 매개 감염 질환, 모기 매개 감염 질환 등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은 이런 로슈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뭐 노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K바이오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선진국향 진단 키트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 쪽에서는 사실 R&D 비용 규모의 차이가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 네네. 한국 업체들도 굉장히 좋은 업체들이 많지만 네네. 사실
그 글로벌 업체들을 따라잡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진단 키트만큼 확실히 네.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시장을 장악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주목해볼 만한 그 코로나 진단 키트 업체 추천해 주셔야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시젠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젠 외에 뭐 다른 업체를 말씀드리자면 랩지노믹스라는 국내 최초로 분자 진단 키트를 도입한 회사가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24% 가까이 올라서 지금 코로나 진단이 좀 이제 다시 꺾여지는 게 아닌가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미국, 뭐 인도, 중국 등 30여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2분기까지 이미 확보해놓은 수주 물량으로 안정적인 매출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30일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진단 키트 수출을 이런 FDA 허가가 없이도 그냥 주 정부 차원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기 전부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한 90억 가량 미국에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을 통해서 확실히 이런 주 단위가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전역에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미국 시장 외에도 랩지노믹스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시장은 바로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멘스라는 업체를 통해서 130억가량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뭐 위생환경이나 이런 그렇죠.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죠. 뭐 다른 네.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숨겨진 뭐 무증상 보유자가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도에 추가적인 지멘스를 통해서 수출을 이어나간다면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이번 코로나가 계절성 유행성 질환으로 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코로나가 줄어드는 뭐 여름 시기가 되더라도 계절성 유행에 대비해 올해 3분기까지는 이런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랩지노믹스 실적은 이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진단 키트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매출액 2천억 이상으로 작년 330억과 비교했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네. 참고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우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다 공개된 종목인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진단 키트 회사로서 시장과 더불어서 랩지노믹스 네네. 주목해보자라는 우리 남인정 연구원의 말이었고요. 우리나라 업체가 벌써 다섯 번째로 FDA 승인을 얻었다는 것도 네네, 상당히 좀 맞습니다. 참신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우리 다시 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바라볼 때 핵심 지표가 무엇인지, 네네. 미래의 산업 지형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남수 연구원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의 그 제품의 구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차 저작물이라고 해서는 앨범과 뭐 음악 방송이 있습니다. 앨범, 음반. 두 번째로는 저희가 콘서트, 뭐 행사, 팬사인회 같이 이제 아티스트가 대면적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된 분들이 아티스트가 배우나 광고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현재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쇼클립이나 만들어서 유튜브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레비뉴, 제가 매출이라고 하죠. 매출은 굉장히 부정기적이고 히트 레이쇼라고 하는 얼마만큼 히트를 쳤냐라는 거에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바이오와 비슷하게 비용은 1년 내내 들어갑니다. 그 아티스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티스트 팬, 화장품이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팬덤의 크기를 유추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팬덤의 크기를 유추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초동 앨범 판매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초동 앨범이라고 하면요. 앨범이 발매가 되고 나서 일주일 안에 팔린 앨범의 숫자를 뜻합니다. 그 광팬들은 다 그때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번 2월에 BTS가 초동 앨범 신기록을 냈습니다. 몇 장 정도
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330만 장이 넘는 초동 앨범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밀리언셀러가 100만 장이잖아요. 그죠? 어떤 한 앨범이 100만 장 팔리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인데 BTS가 200만 장짜리도 하나 있고요. 300만 요번에 300만 장 나서 총 앨범 판매량이 400만 장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동 앨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팬덤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유효한 지표이고요. 보통은 남자 가수가 여자 가수들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여자 가수 1등은 아이즈원이라고 이제 프로듀스 48 나왔던 아, 네. 일본인들과 같이 함께 했었던 그 이제 일본에서도 팬덤이 있기 때문에 아이즈원이 좀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숫자는 좀 작아요. 한 30만 장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네이버에 뭐 가온 차트, 한터 차트 요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초동을 얼마 파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요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앨범은 뭐 듣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장용 이런 것들 마케팅 용도가 확대가 되는데 작년에 2019년에 놀랄만한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LP 앨범 바이닐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30년 만에 CD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집에 턴테이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P가 CD를 넘어가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소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이제는 마케팅에 의해서 앨범은 팔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의 가수가 아니면 그룹일 경우에는 그 그룹의 그 소속원들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앨범을 또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장을 파는 게 아니고 뭐 다섯 장, 여섯 장씩 사가는 그리고 더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미래에 좀 바뀔 모습이라고 보고 있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앨범을 위주로 한 기본의 팬덤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 그게 커지고 있다라는 건 엔터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종목과 한 가지 이슈를 정리해 드릴게요. 4월 마지막 대주부터 SM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V라이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언택트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할까라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티켓 가격이 하나에 33,000원부터 시작을 해요. 33,000원. 온라인인데요? 네. 2시간. 4만 500원. 응원봉까지 패키지하는 건 6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국이 넘는 데에서 요거를 시청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시청자보다는 해외 시청자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K-POP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고 이런 미래 산업에는 이 언택트 콘서트가 온택트화 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센터장님이 맡고 계신 전기전자에서 조금 더 기술적인 발전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는 2D에서 3D로도 연결되고 그리고 싱크로 되는 것들이 더 좀 더 실시간화 된다라고 하면 콘텐츠의 양과 질은 더 풍부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콘서트 매출이 굉장히 부진할 거로 예상되는데 이 SM 엔터테인먼트는 언택트 콘서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진을 빠르게 메꿔 나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하시면서 향후에 투자해 보시면 좋은 포인트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앨범의 초동 판매량이 그 실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팬덤을 네. 예, 참신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남수 연구원님 뭐 이렇게 자랑만 하지 마시고 네네. 연예인 뭐 친필 사인 앨범 같은 게 좀 있으면 네네. 우리 애톡쇼 청취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라도 그럼요. 제공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언제든지 네. 뭐 댓글 남겨 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댓글 남기신 분들 추첨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앨범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네. 공약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남현정 연구원께 여쭤보게 되면 우리 바이오 쪽에서 이번 코로나를 떠나서 네네. 사실 뭐 모든 이슈가 너무 코로나에 집약된 것도 있으니까 코로나에 가려져 있는 좋은 종목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코로나와 별개로 주목할 만한 바이오 업체 또 추천을 해주시죠. 코로나와 별개로 뭐 이 말씀을 드리자면 신약 개발 업체로 메드팩토라는 메드팩토. 업체가 있습니다. 예. 메드팩토의 경우에는 종양세포에서 각종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신호물질인 TGF-베타를 저해하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TGF-베타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머크, 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 역시 임상이 진행 중이나 아직 임상 1상 초기 단계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바이오 마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드팩토는 총 9개의 이 TGF-베타 저해제에 대한 9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 결과에 서두를 알린 건 먼저 작년 12월 미국 면역 암학회에서의 임상 결과였습니다.
키트로다 병용 임상 대장암 환장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 키트로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저희 종양세포 고형암에서 사용되는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로 작년 기준 하나 약 1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약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특정 바이오마커가 없는 환자군에서만 효과를 나타내서 이 키트로다가 효과가 나타내지 않는 환자군이 한 80% 가까이 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약물입니다. 메드팩토의 TGF-베타 저해제 약물은 대장암 환자 중 이 키트로다에 대한 반응률이 없는 환자군에서 33.3%의 반응률을 달성한 결과를 작년에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타난 임상 결과였고 앞으로 남겨둔 임상 모멘텀은 가장 먼저 오는 5월 29일 미국 임상 종양 암학회에서의 이 두 건의 초기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데스모이드 관련 종양 1B 임상과 위암 1B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데스모이드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나 근막에 종양이 생기는 희귀질환입니다. 네, 아직까지 FDA 정식 허가 약물은 없고 오프라벨로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글리백이라는 약물이 이렇게 대신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메드팩토의 경우에는 이 글리백과의 병용 임상 데이터를 오늘 5월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식 발표에 앞서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수치를 보면 약물에 대한 반응률이 28.6%로 글리백 단독으로 썼을 때의 반응률인 11에서 13%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하반기에는 키트로다 임상 2A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기별로 이런 발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뭐 회사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임상 데이터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야, 같은 우리말인데 참 어렵네요. 의학이나 바이오용은 어려워요. 네. 네. 갑자기 엔터에서 바이오로 가니까 이게 너무 이게 네.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자, 어쨌든 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그 K-POP과 K-바이오의 그 콜라보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네. 스승의 날 맞아서 우리 학창 시절의 순수함과 그 스승님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주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